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회 드라마 인물 소개와 줄거리 아.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17일 5살 영우는 말을 하지 못해 아빠가 병원을 데려와 보니 자폐라는 진단을 받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주인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랑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며 화를 내고 영우가 처음으로 말한 내용은 형법에 있는 법 조항이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아빠 광우가 책상 위에 둔 책인 형법을 읽어서 모두 외우고 있었던 영우였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우영우는 자라 성인이 되었다. 영우 방에는 고래 물건이 가득하다. 아빠가 선물해준 옷을 입고 나가는 영우. 영우는 1층에 김밥집을 운영하는 아빠의 가게에서 김밥을 먹고 출근한다. 지하철이 무서운 영우는 좋아하는 향고래와 함께 가는 상상을 한다. 갑자기 고래 특수효과에 보면서 당황하는 장면. 한바다 법무법인 첫 출근 날 정명석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는데 영우가 자폐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영석은 대표에게 가서 따지지만 대표는 서울대 수석 졸업인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명석은 사건을 맡겨서 해결 못하면 내보낸다며 나간다. 영우에게 준 사건은 치매가 걸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늘 구박하고 의부증까지 있었는데 할머니가 다리미로 할아버지 머리를 때려 살인미수가 된 사건이었다. 난데없이 고래 얘기를 꺼내는 우영우, 명석은 황당해하며 사건에 집중하라고 한다. 다리미가 향고래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우영우, 다리미 사건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사건을 맡고 피고인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22년 전 집주인 할머니였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고 명석에게 살인미수가 아니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영우. 이유를 들은 명석은 영우의 말을 듣고 실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유는 형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만약 살인미수가 되면 남편의 연금과 재산을 증여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며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다. 형사 출신의 직원 이준호, 잘생긴 외모에 사내에서 인기가 좋다. 이준호와 함께 영우는 할아버지의 진단회사를 찾아간다. 할아버지는 경막 하출혈, 다리미에 맞아서 된 것이라는 불리한 얘기를 듣는다. 병실에 가니 할아버지가 막말을 하며 영우한테 화를 낸다. 22년 전 아내와 바람폈다고 생각하는 광우의 딸이라는 이유이다. 변호사들은 회의를 하고 국민재판을 한다고 하자 서로 같이 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영우는 첫 재판을 혼자 하기로 한다. 드디어 재판이 열리고 영우는 긴장했다. 판사에 출석했냐는 호명에도 잔뜩 긴장한 채 대답을 못하다 옆에 정명석 변호사가 대신 출석을 말해준다. 변론하라는 판사의 말에 천천히 나와 자폐임을 얘기하며 법을 사랑한다는 말로 인사를 하고 변호를 시작한다. 뿌듯하게 쳐다보는 아빠와 관중들. 재판이 시작되고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는 할머니의 진술 때문에 불리하게 된 상황. 검사는 할머니를 더욱 압박합니다. 구속영장도 신청 안 하고 적당선에서 할머니를 살인미수로 경미하게 넘기려고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무죄를 주장해서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는 검사.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오고 명석은 영우에게 할아버지 화를 돋구라고 얘기한다. 역시나 영우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하는 할아버지. 재판장은 난장판이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난동으로 재판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상황.
이때 할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는 중에 사망을 하게 되고 검사는 살인죄로 변경한다. 영우는 자신이 할아버지의 화를 돋구어 죽게 했다며 자책하게 되고 문상을 가게 된다.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괜찮다며 할아버지를 이해한다며 우신다. 다리미가 향고래를 닮았다는 준호의 말에 할머니의 살인 무죄를 증명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바로 평소에 심한 두통이 있었다는 것. 우영은 할아버지 부검 감정서를 확인한다. 치매병증에 의한 자발성 경막 하출할 가능성을 받아낸다.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으로 주치의가 나왔다. 할아버지가 평상시 심한 두통이 있었고 다리미의 타격과는 상관없다는 자발성 경막 하출혈이라는 걸 증언한다. 이어세를 몰아 우영우는 할머니의 살인죄를 무죄로 뒤집는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영우를 부둥켜 안고 로펌 직원들은 흐뭇하게 쳐다본다. 비가 쏟아지는 늦저녁 한 여자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영우 아빠 김밥집으로 들어간다. 광호 선배라고 부르는 여자의 정체는 한마다 로펌의 한선영 대표. 다음 회에서 이어집니다.